안녕하세요. 수학과 김경리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입체 도형의 활용 파트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상은 중3 7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특수각 개념입니다. 자, 특수각이 45, 45, 90일 때 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A 대 A 대 A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타고라스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밑변과 높이를 AB로 잡고 빗변을 C로 잡겠습니다. 박인쌤, 피타고라스 공식 한번 불러주시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네, C제곱과 같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뭐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또 하나가 꼭지각에서 수직 이등분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자, 우선은 삼각형 BCA 평면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직관적으로 이 선을 딱 잡고서 위로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D, 이 점을 E라고 했을 때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수각의 성질에 맞춰서 자, 이 변 길이 같으므로 효준쌤 DE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12. 네, 맞습니다. 얘가 12루트 2이므로 BC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12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요 변의 길이가 9cm라고 주어져 있고요. 얘는 12cm이므로 피타고라스 공식에 대입해주면 요 CA의 길이는 네, 15cm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12, 여기가 9cm이므로 AB의 길이도 마찬가지 15cm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꼭지각 A에서 그대로 수선을 내려뜨렸을 때 수직 이등분이 되므로 한 변의 길이는 6루트 2가 되죠. 따라서 높이 H를 구하면 6루트 2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은 15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네. H는 루트 153. 길이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플러스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는 3루트 17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12루트 2, 높이가 3루트 17, 그리고 2분의 1을 해줘서 18루트 34가 됩니다. 자, 50점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설명에서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8, 90점대 학생은 아이들은 여기서 수선을 내려뜨렸을 때 삼각불, 이걸 V라고 했을 때 BCA, VBCA의 부피 구하는 문제까지 같이 응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